저희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요.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너부 찾아죠. 제적도 임야도의 일남도예요. 임야도예요, 일남도예요. 요거, 요 자리 이제 행강편다 가나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의 개념이 나올 때는 요걸 조심하라고요. 일남도가 아니라 뭐예요? 일남, 임야도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자리 하나,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사업표도 높은 등 지적 증명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그게 이제 포인트 잡아야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거기에도 줄을 잡거나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거기까지 줄을 쳐놓고, 그 밑에다 뭐를 하나 딱 써놔야 돼. 요거 하나 딱 써놔야죠. 뭐 지적 파일, 지적 파일 같은 말로서 제외 포함이에요. 포함, 요 포함 자리를 참 조심해 놔야 돼요. 포함. 그러면 지적 공부의 개념이 나올 때는 요 일람도로 나와 있는지, 요 포함을 제외로 나왔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여덟 종류다. 지적 공부의 종류로 가니까 거기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가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그 밑에다 유형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 유형적 측면이다. 거기 이제 체계도가 있죠. 가시적 지적 공부 그 밑에 유형적 측면. 우측에는 뭐가 나와 있죠?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크게 그러면 몇 개로 나눠져요? 유형적 측면과 뭐예요?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이 뭐라고요? 가시적 지적 공부. 무형적 측면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요거는 몇 종류예요? 일곱 종류. 요거는 뭐예요? 한 종류. 합치니까 몇 종류? 여덟 종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장, 그러면 이제 대장은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네 종류.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담업부.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대장 여기에서 빨리 끌 거는 대장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장은 몇 종류다? 네 종류.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담업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장자에다가 이제 딱 한강판을 꺼놔요. 끝자리 장. 우리 약속을 해야 되니까 장. 임야 대장 장자에다 한강판 쳐놓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끝자리가 뭐예요? 부. 부에다 한강판 딱 꺼놓고, 대지권 전업부는 끝자리가 뭐예요? 부. 그러면 시작은 뭘로 했죠? 공. 공에다 또 동그라미 잖아요. 대지권 전업부에서 대. 이제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대장하면 뭐예요? 대장하면 토지대장. 장자로 끝났어요. 임야대장은 뭐예요? 장자로 끝났어요. 그러면 공유지연명부는? 부로 끝났어요. 이제 약속을 해야 되니까 부. 시작은 뭘로 했죠? 공.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끝자리가 부고 시작은 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코드 만들어줘야 되니까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거기 이제 도면은 가로 열고 그러면 몇 종류죠? 두 종류죠. 두 종류. 거기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요거는 이제 도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요. 도자. 그래서 끝자리가 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나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거기 밑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형식의 도면. 저렇게. 그러면 이제 역사기가 이제, 그러면 유형적 측면으로서 일곱 종류로서 우리 한계하고 가자고요. 요건달에 그래도 청강인 드는 사람은 대장. 대장은 몇 종류죠? 네 종류. 본능적으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도노부. 도면은 몇 종류? 두 종류.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도노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슨 파일? 제작 파일. 그래서 이제 여덟 종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특히, 경계점, 좌표, 도노부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가 어디예요? 등록부에서. 일단 부로 끝났고요. 경자 시작하고 경 동그라미.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예요? 좌표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코스에서 반드시 접근할 거는 23페이지로 가봐요.
23페이지 보니까 최저 공벌 등록사항 찾았죠. 가로 열고 여기는 요 23페이지에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풀 때 요걸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칸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자고요. 자, 소재 나와 있어요? 예, 소재. 몇 편 뭐가 나와 있어요? 집안.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써놔요. 자, 소재 지문은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공통. 공통이라고 딱 써놔서 하나 암기합니다. 공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 뭐예요? 소재, 집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종종 이런 문제도 출제돼요. 단적 나열한 것 중에서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뭐예요? 소재, 집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소재, 공통, 집안, 공통. 이렇게. 자, 두 번째 칸으로 한번 가보죠.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이 나오네요. 자, 지목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놔요. 목자에다 동그라미 쫙 쳐놔요. 목. 그럼 이 앞에다 뭐 하나 딱 숙제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목도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지목은 목자 따서 이제 암기코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목에는 목자에다가 목자 따고, 우리 끝자리가 도하고 장으로 끝나는 게 뭐죠? 지적도, 임야도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토지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암기코드. 무슨 도장? 목도장. 자,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축척이 나오죠. 자, 축자는 여기 축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그래서 축자 우리 암기코드. 그래서 가로 읽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축도장이라는 거. 그러면 축자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아까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요. 소재 공통, 집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이 하나 나오네요.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면자 동그라미, 면자 동그라미.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면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면적은 어디에, 끝자리가 어디에만 등록된다?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면장, 요거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게 거기 토지이동사유 줄 쳐놓으세요. 토지이동사유. 자, 개별 공시지가 그걸 이제 줄 쳐놓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둡니다. 자, 토지이동사유 중에서 요 개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제 4자 동그라미. 그러면 요 두 개는 이렇게 해옵니다. 이제 앞으로 읽어봐요. 개사장. 사장 중에서도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개, 개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사가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 그러면 여기 개사장. 그 자리가 어디에만 등록된다?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암기 코드니까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한번 다시 숙제해보죠. 소재, 공통, 지문, 공통, 지목은, 목도장. 자, 첫 강의 듣는 사람 도자가 뭐라고요? 끝자리가 도하고 장으로 끝난 거.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축척은 축도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 면적은 면장, 개별공시과 토지동사유. 뭐요? 개사장.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런 걸로 출제돼요. 봐봐, 26회 때 2.5점짜리 한번 볼래요? 자, 26대 때 복원을 한번 해본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사유가 등록되는 것은, 자,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사유, 요 뭐죠? 요 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사장. 끝자리가 뭐예요? 장으로 끝나는 것.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출제됐어요. 26회 때. 그러니까 요 박스가 두 문제짜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뭐, 우리 올게 뭐 있어요? 저희가 약속을 하는 거니까. 개사장.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사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장에만.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밑에 경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경계 찾았어요? 예. 경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요걸 착상을 해놔요. 경계는 거기 옆에다가 도산 경계라고 딱 써놔요. 도산 경계. 자,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도면에만 등록돼. 경계는 딴 데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세웠을 때 이제 이걸 도면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봤죠. 이게 뭐예요? 색인도야. 그러면 도면의 색인도, 이게 뭐예요? 도각선, 도면이니까 도면의 애각선. 여기 도면의 수치가 나오죠. 도각선의 수치가 나와. 그럼 그 옆에 한번 밑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각선. 여기 도각선. 이거는 뭐예요? 도각선의 수치. 자, 그 밑에 도면의 제명이라고 나와 있죠. 제명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제명, 이게 뭐예요? 이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름. 만약 도면의 이름이 지적도면 지적도라고 들어가야 되고, 임야도면 임야도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도면의 제명이 뭐예요? 이름이다. 이름. 자, 거기 밑에 무슨 도? 색인도.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적 기준점의 위치. 혹시 지적 기준점의 위치와 관련돼서는 옆에 이렇게 하나 그려놔요. 일단 이게 뭐예요?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 이게 바로 지적 도건점이라는 거예요. 혹시 도면의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지적 삼각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 이거는 지적 도건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 자, 건축물에 나와 있네요. 건축물의 위치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대라고 하나 써놔요. 대라는 것은 건축물이거든. 자, 구조물의 위치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도라고 딱 써놔봐요. 도가 뭐예요? 도로죠. 도로라는 것은 구조물의 위치거든.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봐봐요. 자, 무슨 도장이죠? 목도장. 지목은 끝자리가 어디에? 도하고 장. 장으로 끝난 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특침은 정신,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차문자는 장, 차, 전, 언.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미 배웠으니까 숱하게 했죠. 자, 장이 뭐예요? 장. 자,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그래서 장, 차, 천, 언. 그럼 자기가 가서 이제 이렇게 오면 돼요. 아,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거나,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색인도,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어디에 등록된다? 도면. 자연스럽게 외워줘요, 이제. 자, 그 밑에 경계점 간의 거리 찾았어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끝에 쭉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좌표. 거기에다 한강편 써놔요. 요거는 27에 2.5점짜리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자, 27회 때 경계점 저 앞에 등록부 시행지역에 지적도에 등록되는 거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간의 높이. 2번은 갤비. 그 다음에 거리. 이거 틀린 사람은 유치원 가야 돼. 다시.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리. 그러면 이런 문제예요. 지적은 진짜 유아틱한 문제예요. 유아틱한 문제. 자,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공법이야. 공법 다음에 쉬운 게 세법이에요. 세법 다음에 쉬운 게 지적이야. 왜 그럴까요? 이걸 안 해서 그래.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공법은 법률이 많기 때문에 암기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는 되게 쉬워. 있다 없다 기간 장난치고. 근데 사실 공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여섯 개죠. 암기할 게 많아서 그래요. 암기할 게 많아서. 근데 암기만 되면 뭐예요? 공법 정도는 암기가 잘 되면. 근데 암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생활에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암기하려면 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워야죠. 그래도 외워야지. 몇 번을 외워요? 25번을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 테마를 25번 외우고 암기하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심정이 그래요. 심정이 진짜로. 자, 그러면 경계점간에 그리는 좌표 이렇게 놓고, 자, 밑에 뭐가 나와있죠? 좌표. 좌표가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좌표를 딱 하면 뭐가 생각이 빨라야 돼요? 경계점, 좌표 더 넣어보고, 그러면 좌표 옆에다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자, 첫강이 드는 사람 보. 자, 보 옆에다가 하살표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보도. 그래서 이제 하살표 놓고 이렇게 밑줄을 꺼놓고 이렇게 밑줄을 따르고 나봐요. 요거는 대장의 성격이 가까워요. 대장. 요거는 뭐에 가깝느냐? 도면의 성격이 가까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예요? 대장의 성격이 몇 개예요? 두 개. 도면의 성격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장의 성격, 요 상태에서 보면 대장의 성격은 하나, 둘. 도면의 성격은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으로 해놓으라고. 그러면 읽어봐요. 대장의 치우친 도면이다. 뭐가? 경계점, 좌표, 도너부. 자, 그래서 간혹가는 이제 경계점, 좌표, 도너부는 도면에 치우친 대장이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 치우친 거다?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런 결론.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부호. 부호가 모이면 보도. 그러면 좌표, 부호, 보도는 어디에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도너부에는.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의 변동인 일자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앞에다가. 그래서 소유자라고 써놔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소유자라고 써놓고, 우리 이제 여기에다 밑줄을 다 꺼놓고, 소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 자, 소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 그럼 네 종류면 어디에만 등록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감도나부. 읽어봐요. 소대장. 대장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대장에만. 그러면 과거에 봐봐요. 다음 중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출제됐어요. 도면에 등록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소유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 그래서 앞으로 뭐 암기코드 소대장.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유권의 지분이 나오죠. 이것도 이해하면 금방인데, 그래도 시험장 가면 이해도 이해지만은, 소유권의 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여기에 지자 동그라미, 지자. 그래서 앞으로 지자를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온다고. 지대공이라고 외워둡니다. 지대공. 자,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우리 미사일 중에서도 무슨 미사일이 있죠?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 그래서 지대공.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분 모의고사 볼 때 이걸 연습을 와서 이걸 암기코드로 해서 자기가 문제를 직접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지대공. 오케이. 자, 그러면 소유권의 지분과, 그러면 소유권은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그러면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아파트 이쁘게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이쁘게 그려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려놓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착상만 해놓으면 돼요. 자,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이게 뭐예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여기 옆에 무슨 아파트 건물의 명칭. 그렇죠? 요 밑에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겠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요거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요 그림을 보고, 아,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요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요거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고유번호, 장번호. 고유번호에서 이제 고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고유번호에서 고자 동그라미. 자, 장번호에서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고장.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도면에는, 도면은 고장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러면, 자,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어디에만 없어요? 도면에만 없어. 나머지는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아? 도면에만.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도면 번호라고 나와 있죠. 자, 도면 번호는, 도면 번호는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이게 아까 도면의 색인도라고 그랬죠. 요 가운데 숫자가 뭐냐? 바로 도면 번호가 돼. 이 도면 번호는 그러면 어디에는 없다. 그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공대는 뭐가 없어요? 공대는 도면이 없어요. 그러면 도면 번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이 뭔데요? 공이지 양명부. 대가 뭐예요? 대지간 도노부.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은 요 암기코드에 이제 요번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한번 숙제하자고요. 암기코드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서재. 공통, 집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그럼 축적은 축도장, 면적은 면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동사의 중에서 개사장. 이렇게 자꾸 암기를 하라고. 자, 좌표가 모이면 보호,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배에만. 자, 소유자는 뭐라고요? 소대장.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이렇게 자꾸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그러면 오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대지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에만. 읽어봐요. 고장. 뭐에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라는 거야. 고장이 없다. 자, 도면 번호는 뭐가 없어요? 공대는 도면이 없다. 이렇게 해줘요. 자, 보여보자. 공대는 뭐가 없어요? 도면 번호가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쵸? 자,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고장이 없다. 고가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그러면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소유자는 소대장. 자, 그러면 소재 뭐예요? 공통, 지분, 공통, 지목은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면적은 면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사유 계사장.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적각 이름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봐봐요. 자, 소재 공통, 지분,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이렇게 지대공.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고유번호,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어디에만 없어요? 도면에만 없다. 자, 도면 번호는 어디가 없어요? 도면 번호는 공대는 없다. 그래서 이걸 기본 틀로 해서 봐봐요. 자, 이건 이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 암기 코드로 해가지고 저 요렇게 이제 책 안 보더라도 한번 유추 한번 해봅시다. 자, 뭐 보이겠죠? 공이지? 연명부. 읽어봐요. 부, 공. 출발합니다. 소재 공통 등록되네요. 집안 공통 등록되네요. 자, 지목은 목도장 탈락. 면적은 면장 탈락. 부로 끝났죠. 축적은 축도장 탈락.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지분이 등록되네요. 자, 소유자는 소대장. 소유자가 등록되네. 대장이니까. 자, 도면 번호는 뭐가 없어요? 고유번호, 장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도면에만 없죠. 그러면 고유번호도 등록되고 장번호도 등록되네. 도면 번호는 어디에 없어요? 공대만 없죠. 그러면 공인지 연명부의 등록상
다 잡아냈네. 읽어봐요. 소재, 지분, 지분, 소유자, 고유번호, 장번호. 그러니까 요 암기코드 가지고 요걸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시험 참가면 이렇게 나와요. 담정 공인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인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사실 공인지연명부를 안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인지연명부를 시험 참가서 보여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공인지연명부를 안 배우고 우리가 자, 안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 아 공인지연명부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 건가 그걸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9회 때 2.5점 자리 봅시다. 영어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결정 한번 해보세요. 자, 공인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 소재, 2번 지반, 3번 지분, 4번 소유자, 5번 대지감 비율. 정답은? 대직감 비율. 이게 19회 2.5점 자리야. 그러니까 최종 공별 등록상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문제짜리야, 두 문제짜리. 그럼 이걸 테두로 해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들어가 보죠. 자, 24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24페이지 보니까 이제 배웠던 거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공별 등록상에서 1 읽어봐요. 무슨 대장? 터지대장, 일마대장. 그러면 이제 애웠던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애워가면서 속대응제. 1번에 뭐가 나와요? 서재. 서재는 뭐예요? 공통. 공통이에요. 공통. 이때 서재는 행정리동의 법정동의에요. 법정. 그래서 법정동그라미. 자, 지번은 뭐예요? 공통이죠. 지번은 공통이죠.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임야대장 앞에는 앞산. 그래서 지번 임야대장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앞.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야대장 툭 쳐서 앞 동그라미 산자를 표기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서재는 뭐예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그죠? 자, 면적은 뭐라고? 면장. 뭘로 표기하죠? 제곱미터로. 그죠?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 자,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오른쪽. 고유번호에서 고자 동그라미. 자, 그 밑에 3번에 가서 장번호에서 장 동그라미.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까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등록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번에 도면 번호 나왔죠.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없어? 공대만 없어.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 자, 축적은 무슨 도장? 축도장. 그래서 축도장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4번에 토지 이동 사이에서 사자 동그라미. 4.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7번에 개별 공시지가 개 찾았죠.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 개사장. 그러면 6번에서 5번에서 소유자가 나오죠. 소대장. 이렇게 해서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에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외워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지난번에는 뭐 각계 전 들어와서 다시 앞으로 갔지만 이번엔 종합해서 다시 거꾸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숙지하죠. 여기 읽어봐요. 광통. 광통. 대장. 축도장. 지대공, 소대장, 고장, 어디만 없어? 도면,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없어? 공대,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 맞춰져야 돼. 자, 또 맞춰져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20회 때 이 문제가 뭐예요? 기출문제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사항이 아닌가 봅시다. 소재는 공통, 등록되죠.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이건 등록되지 않네요.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등록되죠.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 공대만 없으니까 등록되네. 그러면 여기 20회 때 박스 문제야. 다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등을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고유번호. 고유번호 거기에다 보이게 형광펜을 다 꺼놔요.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제가 이제 요거는 똑같아.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게 토지의 고유번호예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여기 제 주민등록번호예요. 자, 제 나이가 이 나이에, 제 나이가 이게, 제 나이가 어때서요? 68년. 여기 봐봐. 68년 12월 21일 연월일이에요. 요거 뭐예요? 여기 통장 비밀번호예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어떤 비밀번호가 이거예요. 자, 여기 봐봐. 요거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인은? 여성. 3원. 남자, 여자는 여성. 2000년 전, 2000년 후. 요거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야, 지역을. 그러면 요거는 남성을 나타내고 요거는 거짓말 탐지기를 나타내요.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끝자리. 그러면 요 이제 끝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1 아니면 뭐다? 0까지 들어가겠죠. 1 아니면 1, 2, 3, 4, 5, 6, 7, 8, 9, 0. 그래서 요거 계산해봐서, 이제 계산해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되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신문할 때, 그러면 저쪽으로 알려줘. 그러면 그걸 걔네들이 계산을 해요. 계산하려면 끝자리가 맞아떨어, 딱 맞아야 이게 주민등록번호 맞아떨어지는. 만약 끝자리가 틀리면 갑자기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왜 주민등록 허기로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려면 주민등록 몇 개를 외워야 돼? 한 최소 한 50개는 외우고 다녀야 돼. 50개.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겠죠. 주민등록 50개가 뭐예요? 100개 정도를 외우고 다닌다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주민등록번호를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이런 의미가 있듯이,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고유번호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 2, 3, 4, 5, 6, 7, 8, 9, 0. 자, 이렇게 1, 2, 3, 4, 1, 2, 3, 4. 그럼 요거 몇 자리예요? 10자리. 요거 한 자리. 요거는 뭐다? 8자리. 토탈 몇 자리다? 19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행정구역.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요. 요거는 뭘 나타내느냐? 바로 지번을 나타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요 앞에 본번이고, 요게 뭐예요? 부번이 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0. 요거는 무슨 구역을 나타낸다? 행정구역. 만약 2로 나왔다. 무슨 대장? 임야대장. 만약에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0, 0, 0, 1로 나왔다. 그럼 지번은 뭐예요? 1234-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리죠. 왜? 2번이 나왔으니까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2번이 나올 때를 조심해 놔야 돼. 2번. 좀 이따 연습하겠지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지번은 봐봐요. 고유번호는 읽어봐요. 무슨 구역?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 그 청강이 듣는 사람은, 자, 고유번호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19자리로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걸 딱 액상. 지목. 여기 15이트 2.5점짜리야.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는 알 수 있어요? 읽어봐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은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지목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대장 구분 표시에서 여기가 1이 나왔다. 아까 우리 주민등록 1이면 뭐예요? 남자, 여자. 남자죠. 여기에 이제 1이 나오면 얘는 토지 대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대장. 여기 2면 뭐예요? 임야 대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3이면 어때요? 요거는 삭제돼서 조심해야 돼요. 자, 개정됨으로써 3번이 없어졌어. 그러면 과거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거든. 근데 요 3번이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폐쇄 토지 대장, 폐쇄 임야 대장, 그건 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예요. 이런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이는 임야 대장을 나타내. 근데 요 토지 대장은 뭡니까? 토지 대장 가는 데는 항상 얘가 따라붙어. 읽어봐요. 그래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뭐라고 그래? 부부라고 그래. 부부. 그래서 일체성이라고 그래. 일체성.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토지 대장인 고유번호가 등록되면 지적도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둘이 붙어 다니니까. 그러면 여기도 등록되고 여기도 등록되면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고유 번호가. 이번에는 임야 대장 가는 데는 항상 임야도가 따라붙어. 그러면 이 둘이가 뭐라고요? 부부죠. 그러면 여기 등록되면 여기는 따로 등록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도면.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써놔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 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면 X자리에다 아까 외웠던 고장. 고유 번호와 장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도면에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뭐예요? 맨날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면 뭐다 순간이야. 그래서 암기커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가면 도면번호는 고유번호 있어 없어? 있어 이래요.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고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네. 자, 이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내며 거기에 특히 읽어봐요. 소유자 제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거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1하면 무슨 대장이죠? 대장, 토지대장. 2면 무슨 대장? 임야대장. 앞자리 본번, 뒷자리에 부번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1번에 토지대장, 2번 임야대장. 그러면 지적공부 일제서상 토지대장, 지적도는 항상 붙어다녀요. 임야대장, 임야도는 항상 붙어다녀.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고유번호 좌측에 여백에 이제 요걸 하나 딱 적어놔봐요. 자, 자기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여백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예를 하나 딱 들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확신이 잡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자, 이렇게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를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다섯 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다섯 개 형태로. 그래서 이거 이제 마무리 한번 확실히 잘. 자기가 지금 분명히 외웠다고. 외웠는데 이제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을 수 있느냐,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자기가 이 다섯 개를 반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예요? 1, 2, 3, 4, 5, 6, 7, 8, 9, 0. 이게 뭐예요? 임야대장. 집안은? 369-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답변을 해볼게요. 집안은 369-1이다. 어때? X. 그렇죠. 여기 2번은 2번이니까 여기 앞에 3. 여기 이제 틀렸고요.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게. 자, 그러면 지목은 임야이다. 어때? X.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임야대장이 등록된다 해서 다 임야는 아니거든. 그래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는 거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비치될 장문은 뭐예요? 임야대장이죠. 그러면 임야대장 가는 데는 항상 임야도가 따라붙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네요. 자, 123.5를 단수 처리하라. 그러면 임야도의 축적은 일반 축적은 6천분의 1이죠. 6천분의 1이라는 것은 대축적, 소축적, 소축적이 되죠. 그러면 여기 5, 4, 5, 2번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열심히 했던 거.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요, 수요. 홀수. 홀수는 에러와 안 에러. 에러. 저 에러와 안 에러요. 에러예요.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됐네요. 얼마예요? 124. 그렇죠.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4번과 관련돼서는 EBS 모의고사에 이렇게 하나 출제되었어요. 이렇게 보고 단수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 무슨 변경이 나오죠? 지목 변경. 지목은 코드화에서 안 했어? 안 했죠. 지목이 바뀐다 해서 고유번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X. 근데 등록전화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전환의 계정부터 확인해봐.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더 가니까 이거는 바뀔 수 있죠. 몇 번이 바뀌어? 2번이 1번으로. 등록전환이란 임토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토지의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4개, 3개가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돼? 읽어봐요.
행정구역이 바뀌든지, 읽어봐요. 대장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어야 돼? 지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목변경은 코드하지 않았으니까 지목변경은 변동을 가져오지 않죠. 등록전환은 가져와요, 안 가져? 가져오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까? 임에서 토, 임토로 가니까. 그럼 자기가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가지 측면이고, 여기에서 왜 오래 강조하느냐? 자, 요게 없어졌다는 거야. 이름 무슨 대장? 회장, 2는 매대장, 3번은 없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토지의 구분은 19자리 숫자로서 대장 구분 표시, 1은 토지 대장, 2는 임야대장,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한다. 어때? X.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 딱 정리해놨고, 그러면 자기가 이걸 배워서 이렇게 응용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리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토지의 구분은 몇 자리? 19자리. 자, 도면에는 그러면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돼 안 돼? 안 돼. 무슨 구역? 행정구역, 대장, 지방. 색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외우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이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빨리 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목은 코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공통. 안 까먹었네요. 지방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어. 이제 이해됐죠? 이제 도면에 왜 고유번호가 없는지를. 자, 도면 번호는 뭐다? 공대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면 시험장에서 자 문제를 푸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럼 지목을 걸면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지대공.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문제를 척척척척척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낯설어서 그런 거지. 지금 단어들이 낯설어서 그러는 거지. 익숙해진다면 그냥 문제 갖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도는, 이건 소대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봐봐요. 지적 공무원 몇 장? 여덟 종류는 알아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재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하일. 공부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오늘 외우면 까먹는데 다음번에 또 하면 돼요. 시간은 많아. 지금 며칠이 남았냐면 며칠 남았어요? 160 며칠? 2일, 좋아요. 162일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은 거야. 162달 남았다는 거야. 162달. 지금 봐봐요. 오늘 하루는 작년에, 뭐, 올해, 오늘 하루는 11월 달에 한 달하고 맞먹는 가중치야. 마지막. 지금 옛날에 11월 달 분량이, 분량은 뭐예요? 봤던 분량하고 지금 분량은 달라요. 11월 달에 뭐예요? 한 달 분량이 지금 하루에 끝날 수 있거든. 기존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봐봐요. 지금 옛날에 11월 달은 3페이지 넘기기도 힘들었다고. 복습할 때. 지금 3페이지가 뭐가 뭐예요? 10배, 100배가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마음먹게 달려있어요. 300페이지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진짜 지어가야 돼요. 황통 석조장 대공 읽어봐요. 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고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 공대. 나머지는 있다. 공대가 뭔데? 공인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게 바로 두 문제짜리야. 두 문제짜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고. 자, 이거 이제 여력이 있으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행정구역, 대장, 지반. 이렇게. 1함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 3번. 없다는 거. 제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